이번엔 에러 핸들링입니다. 캐치와 캐치 에러. 시그널즈 보면은 뭐 캐치 에러에서 프로젝트 펑션 Observable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는 파라미터 이름을 프로젝트로 두고 있죠. 보겠습니다. 샘플 코드가 간단한 게 우리가 늘 보던 겁니다. throw error. 그렇죠? throw error 해서 catch error. throw error 한 것을 catch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스트림 만들어내서 return 하는 거예요. 간단한 겁니다. 다음에 rejected promise. promise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. reject promise. reject 하는 경우가 error잖아요. 따라서 이 error 받아들여가지고 처리하는 거죠. My bad promise. 왜 merge map이 나왔습니다. merge map이니까 merge map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. 스위치 맵하고 merge map하고 다룰 텐데 지금 기본적인 개념을 보죠. merge map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게 이게 outer stream이 되고 안에 있는 요 녀석이 inner stream이 됩니다. 그래서 outer stream과 inner stream을 서로 합쳐주는 것이 merge map이라고 합니다. 그냥 아웃터 스트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너 스트림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 얘는 그냥 얘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일 때 그럴 때 요 녀석도 같이 결합되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. 그게 어떤 말인지를 볼게요. 그래서 소스 보면은 이 소스는 지금 현재 타이머입니다. 그래서 1초 간격으로 뭘 던져내고 있죠. 그런 다음에 바이패스 이제 멀지 맵 했는데 여기다가 바로 프람 해서 하나의 스트림을 이너 스트림을 만들고 있죠. 그래서 my bad promise를 불러드렸습니다. 요 녀석이 그래서 여기서 promise 여기서 error가 튀어나오겠죠. error가 튀어나오면 요 녀석을 error bad promise에서 error 그렇죠? error 요 녀석은 요거 rejected잖아요. 여기 되는데 그러니까 타이머가 1초니까 1초 뒤에 바로 요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. 5초면은 5초 뒤에. 근데 뭐 멀지 맵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예제는 아닙니다. 멀지 맵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트라이는 반복하라는 거예요. 넘버 시도를 몇 번 할 수 있도록 동안 반복하라는 거. 그렇죠? retry an observable sequence as a specific number of times. 그렇죠? 여기 콤마가 하나 찍혀 있어야 되는데 콤마가 빠졌네요.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. 콤마가 빠졌습니다. 볼까요? 두 번 반복하라는 거. 파이프고 또 다시 멀지 맵이 나왔습니다. 멀지 맵을 되게 좋아하는 샘플 만든 사람이 멀지 맵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. 인터널 해서 이번에 인터벌 좀 전에 타이머였는데 이번에 인터벌입니다. 좀 달라요. 1초마다 뭐가 나올 거예요. 밸류가 나오면은 밸류가 5보다 클 때 throw 에러 가는 거예요. 그렇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은 return of value 밸류를 return하는 거죠. 그러니까 1초 나오면은 1초 리턴, 2초 2, 0, 1, 2, 3, 4, 5 됐을 때, 6 됐을 때 L을 떠지는 거예요. 그러면 리트라이 두 번 하라니까 다시 이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두 번을 반복을 하라, 더 하라는 거예요. 처음에 0, 1, 2, 3, 4, 5 나오고 또 두 번을 더 해보고 그런 다음에 throw error 해서 throw error 던져서 어떻게 되나요? 끝났다는 거죠. 더 이상 two times then quit 여기 있네. 자 컨트롤하고 subscribe에다가 error가 떴을 때 이렇게 처리하라고 처리를 두고 있습니다. 이건 역시도 멀지 맵의 역할을 정확히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retry when도 있습니다. retry when은 특정한 조건을 줬을 때,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걸 리트라이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 지나서 리트라이 해라 이렇게 줄 수도 있죠. 예제를 보면은 마찬가지 인터벌 주고 있고 이번에는 맵을 주고 있습니다. 멀지가 아니라 이 맵을 멀지 맵으로도 바꿔보고 뭐 스위치 맵으로도 바꿔보고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이제 오류가 뜨긴 하겠지만 가까이 기능들을 좀 더 우리가 해킹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value 마찬가지 똑같은 밸류인데 이번에 retry when입니다. retry when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. delay when이라고 쓰고 있어요.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에러를 그 파이프에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console log 하고 그런 다음에 요 타이머 그죠? 밸류 곱하기 1000이니까 그죠? 그러면은 5가 넘어서 매게 되면 6이 되겠죠? 그죠?
6 곱하기 1000 해서 6초 뒤에 이것이 다시 리트라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겁니다. 나머지는 밑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. 그죠? 밑에는 있는 예제는 요거는 조금 앵귤러예요. 앵귤러이고 조금 복잡한 형태인데 뭐 이걸 좀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앵귤러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.